열 번째 강의는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RNN이라고 불리는 거죠. 그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입니다. 같이 한번 차분하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는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를 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냥 CNN의 일종입니다. CNN 자체가 그냥 FC의 일종이었죠. CNN은 별게 아니라 그냥 a kind of FC입니다. 뭐가 달랐나요? 어떤 덩어리로 뭉쳐서 움직이는 거였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CNN 알고리즘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풋셋이 있었죠. 인풋셋이라고 하는 것이 픽셀들이었잖아요. 1년의 픽셀들. 일반적으로 3 곱하기 3 해서 9개의 픽셀을 필터가 3 곱하기 3의 필터로 찍어서 그런 다음에 이 우리가 패널에 이렇게 투사를 시켰습니다. 물론 이제 어떻게 했었나요? 웨이트썸 했었죠. 닷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닷 프로덕트의 결과인 하나의 인티저 값을 여기다 투사를 시키고 또 조금 옮겨서 또 사진을 찍어서 또 옆에 점을 하나 찍고 웨이트썸 닷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패널에다가 갖다 붙이고 갖다 붙이고 그 과정을 쭉 연결해서 하나의 큰 그림을 필터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의 그림으로 엮어내는 것이 CNN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 CNN 자체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FC, Fully Connected Network과 그렇게 다르지 않았죠. 기본적으로 같았습니다. 이 인풋들을 인풋셋으로 묶어놨다는 것, 그리고 웨이트들도 하나의 웨이트셋으로 구성해서 이용을 했었죠. 일반적인 Fully Connected Network 같은 경우에는 웨이트 1, 웨이트 0, 웨이트 1, 웨이트 2, 웨이트 N까지 이렇게 쭉 라이어리 되어서 또 출력도 마찬가지 여러 개로 이렇게 쭉쭉쭉쭉쭉 서로 간에 연결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CNN 같은 경우에는 웨이트 그룹이 하나 있어서 그 웨이트 그룹이 소위 말하는 필터였죠. 그 필터로서 찍어서 답을 내고 찍어서 답을 내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CNN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이해를 하고 계실 건데 그럼 RNN 자체도 이것도 역시 그냥 CNN입니다. CNN인데 뭐냐니까 조금 달라요. 어떤 점이 다르냐니까 필터가 하나만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CNN입니다. RNN이 필터도 하나일 뿐이고 그리고 입력 채널도 CNN 같은 경우 뎁스가 있어서 뭐 3개일 수도 있고 100개일 수도 있고 1000개가 될 수도 있죠. 이렇게 쭉 있는 것을 찍어서 돌려보내는 그렇죠. 뎁스가 상당히 깊을 수가 있는데 RNN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뎁스가 그냥 1입니다. 필터도 하나고 그러니까 RNN이 CNN보다 훨씬 더 간결한 구조이죠. 그런데 다른 점이 뭐냐니까 웨이트셋이 CNN은 하나였잖아요. 예를 들어서 뎁스가 1이고 필터가 3 곱하기 3이다. 그러면은 9개의 웨이트로 구성된 하나의 필터가 찍어서 이렇게 날로 이렇게 아웃풋을 했었죠. 그죠? 그런데 RNN의 경우에는 필터가 그러니까 웨이트 그룹이 두 개입니다. 그게 좀 다르죠. 하지만 웨이트 그룹이 하나 더 있다는 것 외에는 나머지는 CNN보다 훨씬 간결한 구조가 RNN입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동작하느냐 하면은 웨이트로서 답이 이렇게 두 개의 웨이트로서 웨이트 그룹으로서 어떤 아웃풋이 나오겠죠. 그 아웃풋을 CNN과 달리 CNN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출력 패널로 그냥 보내고 말았지만은 얘는 두 군데로 보냅니다. 출력 패널로도 보내고 아웃풋으로도 보내고 또한 어디로 보내냐니까 지금 그림으로 보면은 이쪽을 향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이쪽으로 그러니까 그 다음 번으로 보내는 거죠. 그림을 좀 수정할까요? 이 녀석이 가는 곳이 이런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뭐 여기로 오는 게 아니고 여기 머물러 있어요. 그냥 이 동그라미 속에 하나는 뭐 표현을 굳이 하자면은 하여튼 이렇게 하는 것이 뭐 제일 적당하겠네요. 하나는 출력으로 보내고 하나는 도로 돌려 보낸다는 거.
그래서 입력적으로 돌려보낸다. 그게 좀 다릅니다. 그 외에는 똑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뭐냐니까 CNN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이 동시에 거의 이루어졌죠. 뭐 그 동시라고 하도 되고 동시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시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했었나요? 그러니까 사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은 먼저 필터로 여기를 찍고 조금 옮겨서 또 뭐 이게 필터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스트라이드가 원이다. 그럼 여기 찍고 다음에 한 칸 옮겨서 여기를 찍고 또 한 칸 옮겨서 여기를 찍고 세 번을 찍죠. 그리고 한 칸 밑으로 내려와서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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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찍고 또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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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아홉 개. 3 곱하기 3 패널이 나오죠. 4 곱하기 4 패널을 패딩 없이 찍게 되면 3 곱하기 3 패널이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RNN도 먼저 하나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 없이 그냥 옆에 칸으로 옮겨갑니다. 옮겨가고 또 옮겨가고 또 옮겨가는데 이게 공간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 연결된다는 게 좀 차이점이 있죠. 뭐 결과는 똑같습니다. 어쨌거나 공간적으로 하나 시간적으로 하나 어차피 CNN도 순서가 있으니까 이걸 찍고 다음에 찍고 다음에 찍고 이런 시간 순서가 있듯이 RNN도 그냥 시간 순서가 1번 먼저 처리하고 2번 처리하고 3번 처리하고 N을 처리하는데 CNN 같은 경우에도 원소들이 하나, 둘, 세 개, 네 개가 2 곱하기 2 필터로 하게 되면은 네 개의 인풋 밸류를 처리를 하듯이 RNN 역시도 인풋이 뭐 네 개가 되던 뭐 열 개가 되던 하나의 세트를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CNN의 단순화된 버전이 RNN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일반적인 설명 형태로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인풋입니다. 그러니까 X죠. X1이고 X2고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히든 레이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그러니까 뭐 별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뉴런이에요. CNN에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고 다른 게 없죠. 그 이름만 히든이라고 붙여놨는데 다른 것도 사실은 다 히든이잖아요. 히든 아닌 게 없죠. 이게 H2고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고 이것도 아웃풋은 이제 이게 뭐 Y1이고 Y2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로스입니다. 로스 1이고 글자 좀 작게 나오네요. 글자를 조금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로스 2고 이런 식으로 처리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기서 한번 처리한 다음에 한 번은 이렇게 결과를 아웃풋으로 내보내고 또 한 번은 돌려보낸다고 했었죠. 그 다음번 입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여기서 처리를 한 다음에 하나는 이렇게 아웃풋으로 나오고 하나는 다시 두 번째로 보내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내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처리할 뉴런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빨간 선이 동그랗게 뺑 돌아서 자기한테로 돌아오는 거죠. 자기한테 돌아와서 그것이 두 번째 걸 처리합니다. 다시 두 번째 처리하고 난 다음에 처리하고 난 뒤 그 결과를 2번으로 보내고 또다시 또 하나는 뺑 돌아서 3번 처리하는 데 같이 쓰게 되는 거죠. 그 식이 바로 이 식입니다. 그러니까 H값을 구할 때 보니까 보통 이제 일반적인 CNN이나 FC 같은 경우는 WX로 끝이잖아요. WX로 끝인데 하나 더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웨이트 그룹이 WHH라고 한 표현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걸 HH라고 할 필요 없이 그냥 WH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WXH 됐는데 그냥 WX고 이건 WHY인데 그냥 WY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WX, WH, WY 이렇게 웨이트 그룹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다른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냐니까 여기서 X1을 입력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일반적인 방식으로 WX를 처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것 이전 단계에 있던 거 이전 단계에 없다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디폴트겠죠. 뭔가 디폴트로 하나 만들어 임의로 만들어 놓은 그 웨이트 그룹과 그리고 여기에 있는 H를 위한 웨이트 그룹
웨이트가 두 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가 두 개잖아요. 그리고 엑셀을 처리하는 웨이트 그룹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처리하는 웨이트 그룹이 하나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걔랑 처리해서 어떤 결과값이 나오면은 그 결과값을 다시 넘겨주는 거죠. 다음 단계에 X2 단계로 넘겨주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텐데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